한국 축구의 허리 2021 K3 리그 9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창원축구센터에서 펼쳐지는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백현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장성준 해설위원 나오겠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차영환, 박경익, 김주헌, 양준모, 김현중, 정서훈, 이현성, 김동섭, 이예담 그리고 최경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김경태 골키퍼, 강영훈, 최현빈, 김민규, 박성우, 김은선, 주한성, 김창대, 루카스, 김재철, 배천석 그리고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공격력을 또 출발했습니다. 왼쪽 빨간색 유니폼의 창원시청,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김해시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김경태 골키퍼가 나란히 번갈아가면서 주전 골키퍼로 담당하고 있는 김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 또 네. 자, 앞쪽으로 지금은 좀 거칠게 두 선수가 충돌했습니다. 루카스 선수의 충돌이었는데요. 지금은 미처 박경익 선수가 뒤쪽에서 달려들어오는 루카스 선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또 이런 순간적으로 압박하는 능력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잘 살려야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빠져나오는데요. 네.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 왼발 빠집니다. 그대로 자. 확실히 김해시청이 또 매서운 공격력을 자랑해봤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왼발 그대로 세컨볼 흘러나온 볼 오른발 파스납니다. 김해시청이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루카스 선수의 이제 한 번의 전방 압박 이후에 또 분위기를 가져온 다음에 굉장히 잘 몰아쳤었는데 네, 지금 이런 슈팅 시도는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은 집중력을 갖고 창원이 걷어냈는데 제압박에 성공한 김해였어요. 오른발 얹어놓고 김재철의 슈팅. 그리고 달려들어오던 박성우가 굉장히 임팩트가 잘 맞은 슈팅이었습니다. 네, 발등에 굉장히 잘 얹혔는데 이 방향이 조금 빗맞으면서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박성우 선수가 이번 시즌 김해시청의 오른쪽 풀백을 담당하면서 종종 의미합니다. 그대로 붙여줬습니다. 자, 헤더! 퍼스납니다. 공격이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양준모의 킥은 또 하나의 공격 루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제차 코너킥 찬스 얻어내고 있는 창원. 또 한 번 이번에 깊게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뒤쪽에서도 굉장히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이렇게 킥력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런 킥을 이용한 공격 전개가 또 기대가 되는 지난 시즌 차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은 김경태 골키퍼와 차강 골키퍼 이 두 명의 선수가 양강 구도를 벌이고 있어요. 오른쪽 황재훈에게 찍어 차준 공. 자, 김동석 쪽으로 전달이 됐어요. 밀어줬습니다. 나왔어요. 김동섭 버티고 넘어집니다. 여기서 주심은 그대로 가라는 판정. 앞선 장면이었는데요. 김동섭 선수가 어깨를 먼저 넣었지만 결과적으로 수비가 영리한 수비가 됐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공간에 넣어줬더니 임예담 선수의 센스도 좋아요. 공간 가운데 연결 양준모 원투 잡았어요. 양준모 꺾어주는데요. 네, 마지막에 임예담까지는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줬는데요. 황재훈이 들어갑니다. 황재훈 원투 주고받았습니다. 좋아요. 지금. 김동섭 네. 여기서 그대로 찍었어요.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요. 황재훈의 이 원터치가 좋았고 마지막 순간에 조금은 박성우의 무모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김동섭 선수 때문에 김동섭으로서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고 또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준비해 왔다라는 인상을 또 주게 하네요. 네. 자, 바로 이 김경태 골키퍼와의 정면 승부입니다. 자, 올 시즌 또 두 골을 기록하고 있는 양준모 선수인데 네, 한번 이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자, 호흡을 길게 내셨고요. 양준모! 성공합니다! 선제골 만들어내고 있는 창원시청! 자, 정말 이제 약간 강심장의 면모를 보여주듯 이 정중앙으로 차버리는 양준모 선수였습니다. 네! 또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양준모가 대담하게 중앙 쪽으로 발등에 얹히는 슈팅. 사실 저런 슈팅이 자신감이 없이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그라운드에 또 비가 내렸었기 때문에 이 세컨볼을 또 집중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른발 슈팅! 골키퍼 정면! 박성호의 매치업. 자, 스피드 경쟁. 이메담. 자, 코너 부근에서 일단은 한숨 돌립니다. 자, 이번에 왼발 크로스 안쪽에서 그대로 흘러갑니다. 진 상태에서 김해시청이 공격을 전개합니다.
오른쪽 측면 루카스에게 밀어줬습니다. 루카스 마지막 순간 깔끔한 태클 김주원입니다. 자, 굉장히 또 좋은 태클을 펼치면서 이 루카스의 돌파를 또 연출을 하는데 지금은 이 김주원 선수가 잘 따라가서 또 막아냈습니다. 그렇죠. 아, 순간적으로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됐던 창원시청의 수비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를 막아 세웠던 김주원의 태클 잘 넣어줬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은 살려야겠죠. 돌아섰습니다. 앞쪽으로 루카스 라인 나가기 직전에 올려줬습니다. 자, 그대로 일단 밀어내고 있는 양준모. 잘 노려봤던 김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이제 순간적으로 잘 노릴 필요가 있는 오늘 김혜시청이 됩니다. 자, 압박이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는데요. 찍었어요. PK를 찍습니다. 자, PK로 시거든요. 네. 역시 그 과정에서 이 움직임이 좋은 이 김재철 선수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 또 이 과정에서 PK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양준모 선수에게 김재철 그리고 김창대 선수 동시에 압박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양준모 선수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됐고 이제 키커는 백전노장 김호. 만약에 성공을 시키게 된다면 김해시청 입장으로서는 또 주도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 김은선이 공을 응시합니다. 김해시청의 캡틴 김은선 네! 성공합니다. 1-1 동점 만듭니다. 자, 골키퍼가 움직이는 것을 또 보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슈팅까지 가져갔던 김은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발킥 구석으로 잘 찬 슈팅이었습니다. 자, 김은선이 네, 인사이드로 구석을 향해서 굉장히 잘 찬 슈팅. 자, 지금은 사실 이승규 선수가 이제 자기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계속 신경전을 펼쳤는데 반칙안입니다. 아, 사이 공간 잘 넣어줬어요. 자, 공간 나왔어요. 김재철. 자, 김재철. 자, 김재철. 꺾어졌고요. 안쪽에서 자, 올려줬습니다. 뒤쪽 자, 루카스. 지금은 루카스가 애매한 위치로 지금 공간을 잘 노렸는데 네, 네. 보시죠. 아하, 여기서 네. 황재훈 선수가 넘어지면서 공간이 났고 배천석의 크로스 마무리를 루카스가 짓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측면으로 굉장히 잘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 김주원 선수가 끝까지 잘 따라가면서 이 수비를 했던 것이 또 좋았습니다. 네, 잘 수행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혜시청은 더 강하게 압박을 가져갔고 이 그 결과 이제 약간의 공격에서의 우위를 네. 자, 지금 헤더가 그대로 빈 골문을 향해 봤습니다. 계속되는 창원의 공격. 그 장면 터치가 약간 길었고요. 자, 주심 맞고 자, 경기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루카스. 자, 빠르죠. 루카스. 속도를 붙입니다. 루카스. 안쪽에 동료들이 있는데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칙 선언. 스페이스를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려야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은 김해시청이 유려하게 역습을 나섰고 루카스가 속도를 붙였거든요. 그리고 박경익이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역습하는 과정에서 주심의 몸에 맞긴 했지만 사실 이 공격권의 주도권이 또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던 됐습니다. 네, 사실 본인도 의도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네. 네, 앞쪽에서 오른발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자, 김은선이 일단은 볼 소유권 가져왔고요. 주한성 밀어줬습니다. 잘 넣었어요. 잘 넣어줬어요. 자, 여기서 네, 지금도 충돌이 일어났는데 승규 골키퍼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앞서서 이 주한성의 기가 막힌 스루 패스가 있었고 지금은 네. 네, 배천석과 이승규의 충돌이었습니다. 사실 서로를 못 보고 이 공을 보고 지금 경합이 됐었기 때문에 이 충격이 또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결과적으로 일단은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에 배천석 선수에게 경고장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안쪽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김동섭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코너킥 없이 양팀의 전반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팀이 1-1 페널티킥으로 한 점씩 나눠 가진 채 전반전이 마무리됐고 이제 후반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조금씩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는 이곳. 안 좋은 흐름 속에서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해야 또 높은 순위까지 또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공존했지만 이 좋은 점들이 또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변화에 있어서는 지금 빠르게 네. 자, 앞쪽으로 한 번의 연결. 네. 그대로 골키퍼
자 일단 볼 따내고 있는 김에 원터치로 돌려놓습니다. 루카스. 자 루카스 오늘 빨라요 오늘. 자, 공간이 많은데요. 앞쪽으로 잘 네. 밀어줬습니다. 한 번에 박스 안쪽 꺾어줍니다. 루카스 쪽. 아 여기서 패스가 조금 다시 한번 나온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집중해서 패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네. 네. 여기서 네 루카스와 약간 호흡이 맞지 않았던 공격진들이었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앞은 제압박 성공하고 있는 창원시청. 반대편 잘 열어줬습니다. 이미담. 자, 이미담. 자, 오른발 얹어놓고 오른발. 수비 바꾸고 글자에. 자, 창원시청이 오늘 경기 초반에 보여줬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김해시청이 역습에 나섭니다. 안쪽으로 꺾어주는 과정. 자, 여기서 루카스! 여기서 골문을 벗어납니다. 루카스! 사실 넣어줬어야 하는 장면인데 아 많이 아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재철의 크로스가 애매한 각도로 흘렀고 핀 골문에서 아. 루카스가 결정짓지 못합니다. 아 지금은 너무 아쉽네. 자, 애매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김해시청 한 번에 루카스 쪽 전달됩니다. 자. 루카스! 아, 여기서 수비수와 충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 턱 쪽에 조금 충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잡자마자 잘 돌아섰고 사이 공간으로 스르베스가 연결이 됐는데 아, 지금은 루카스 선수의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또 이 미끄러운 그라운드 사정을 또 잘 이용하면서 네, 잘 활용했었는데 아, 네 김창대 선수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넓게 벌렸다가 크로스 올리기도 하고 또 혹은 네, 어 카드가 나왔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볼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경고 카드가 주어졌거든요. 자 지금 오른발 출발합니다. 슛 네. 막힙니다. 자 해집고 나오는 과정 파울 선언됩니다. 양준모 왼발로 그대로 네. 갑니다. 골키퍼 막힙니다. 자 한번 자, 자 나가지 않았어요. 자 이건 키퍼 골키퍼 차징으로 이제 아 네, 업사이드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만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골키퍼를 보고 바로 슈팅을 때렸습니다. 네. 자, 양준모가 가까운 쪽 포스트를 직접 봤고요. 아, 지금도 약간의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안쪽 커트. 왼쪽에서 김슬기. 김슬기 과감하게 네. 안쪽 크로스. 마지막 순간에 강영훈의 발에 맞고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네, 선수를 보시면 네, 지금 김동섭 선수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김동섭 선수가 있을 때는 어떤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했지만 지금 없기 때문에 이 11번의 김슬기 선수 그리고 임예담 선수가 전방으로 돌아뛰는 이런 빠른 움직임들이 많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이런 세트피스가 더 절실합니다. 그렇죠. 뒤쪽으로 연결됩니다. 헤더! 김은선이 걷어냅니다. 활력을 보이고 있는 창원시청입니다. 네. 자, 굉장히 많이 뛰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임예담인데요. 안쪽 크로스 그대로! 네. 자,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경기는 1대1 동점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네, 왼쪽 나옵니다. 바로 나왔어요. 안쪽 크로스. 자, 크로스에서 골! 루카스! 앞선 장면 실책을 깨끗이 지워내는 역전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2대1. 자, 지금 측면에서 굉장히 잘 버티면서 들어갔고 지금 짧은 크로스를 내줬는데 사실 좀 짧은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상대 수비가 걷어낸 것이 그대로 맞으면서 득점까지 성공하는 루카스 밀고 들어가면서 버텨주고 네 지금 보시죠. 아 네. 네 정말 빠르고 지지 않고 잘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금은 행운이 깃든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루카스 선수는 앞선 장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울의 찬스를 또 놓쳤기 때문에 이 오늘 경기 득점을 못했다면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못 잤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득점을 성공하면서 또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네. 최현미 선수가 정말 끝에서 잘 싸워줬고 사실 거기서 이제 밀렸다면은 이런 크로스조차도 못 올라올 상황이었는데 아 네 이번에 왼발 살짝 벗어납니다. 아 이미 한 점을 내줬지만 그래도 공격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창원시청. 아 지금도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날카롭게 슈팅까지 날려봤던 임대담이었고요. 자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슈팅 공간이 나면은 적극적인 슈팅 시도를 많이 할 것입니다. 네. 아직 시간이 있고 또 그리고 지금 본인들의 흐름을 또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 꺾어줬는데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계속되는 창훈의 공격.
중간에서 볼 탈취하고 있는 김현중. 높게 뜬 볼. 자 네.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골키퍼 나와서 일단 책임을 져줍니다. 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득점기를 더 잘 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 역습 나서고 있는 루안이 있습니다. 루안 앞쪽에 차영원을 상대하는데요. 루안입니다. 자 루안 무리하지 않고 일단 뒤쪽으로 김은선. 김은선 오른발 골키퍼 막아냅니다. 먼저 빨랐던 김의 수비. 아, 네. 네.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 선수의 도움이 조금 부족하면서 그렇죠. 네, 기회까지는 못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김은선의 오른발 슈팅. 진짜 이승규 골키퍼도 깜짝 놀라면서 잡아냈습니다. 수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머무르면서 이런 기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루안 쪽으로 전달이 됐는데요. 반대편에 루카스가 있습니다. 루카스. 자, 네, 루카스. 자, 박스 안쪽에서 일단 자, 풀백의 기동력이 살아있는 오늘 경기 김해시청이고요. 이번에 창원이 오랜만에 공을 잡습니다. 이현성 그대로 오른발 퍼스납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선수도 부족했고 사실 수비가 아래로 내려서다 보니까 이 공간을 활용한 중거리 슈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김해시청 수비진들이 무르자마자 지체 없이 오른발 슈팅을 때려봤던 이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라운드 상황이 굉장히 있는 상황을 10분 활용 이 리드에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윤성열 감독의 표식인 것으로 보이고 김창대 선수가 나갔군요. 창원이 빠르게 끌어냈습니다. 자 김슬기 정문성 왼쪽에서 꺾어줬습니다. 자, 김슬기 왼발 벗어납니다. 아 김슬기 회심의 왼발 슈팅이 살짝 골문을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상대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잘 노렸고 아, 턴 동작까지 좋았으나 수비가 굉장히 잘 서 있었네요. 네. 자, 체력적인 여유가 있는 정문성과 김슬기가 만들어 본 학작품이었는데 마지막 마무리 골로까지는 연결이 되진 못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들 굉장히 좋았으나 네, 김 앞쪽 멀리 클리어링. 자, 루안인데요. 네. 어, 네. 강하게 부딪히는 두 선수. 차영환 선수와 루안의 경합이었습니다. 루안이 툭 쳐놓고 달려가는 과정에서 일단 차영원 선수가 밀어냈는데 이어지게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루안인데요. 또 한 번 차영원과의 경합. 그리고 이렇게 오늘 경기 마지막 휘슬이 울렸습니다. 2021 K3 리그 9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과의 맞대결 2대1로 김해시청이 원정에서 승점 석점을 따냅니다.